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5년째 주님을 섬기고 있는 박나은 자매입니다. 이렇게 GNTV를 방문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간증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그리고 시간과 환경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누구인지 자라온 배경과 또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또 바로 순종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선교지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성도님들이 저에게 많이 궁금해 하셨던 위의 주제들을 가지고 간증을 나누길 원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유치원 생일 때 구원을 받으셨고, 현재 광양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광양교회는 주일 학생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제일 큰 누나였고 큰 언니였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주목해 주셨고,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제 주위에는 늘 좋은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보여주신 믿음의 본을 보고, 또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점점 자라났습니다. 저는 천성적으로 비교적 순종을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들, 학생부 교사들이 아마 저를 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사료되어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또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교사들이 가르치면 저는 그대로 따라 순종했습니다. 점점 믿음 안에서 자라가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선교의 비전을 꿈꾸게 하셨고, 중학교 2학년 무렵 침례 순종하고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는 중에 27살 2009년 9월에 주님은 저와 같은 비전을 꿈꾸는 김동희 형제님과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하셨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고 해를 거듭하며 할수록 저희 마음에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민국 밖으로 보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자주 갖게 되었습니다. 김동희 형제는 결혼 후 세네 차례 정도 하나님의 강한 푸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저에게는 그런 푸시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셋째 하이를 낳고 그가 돌이 되던 2017년 1월 새해에 드디어 하나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너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거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전에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일이 결국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인 김동희 형제에게 이 사실을 함구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맞다면 김동희 형제에게도 하나님이 또한번 푸시를 하겠구나. 그래서 그때를 기다려야겠다는 분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같은 해 8월 중순 무렵에 그 새벽 출근을 했던 김동 형제가 아침 6시쯤 갑자기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 말을 듣자마자 드디어 하나님이 푸시하셨구나 생각하고 듣는 즉시 바로 결정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진님이 장황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갑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영진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의 그간의 간증을 듣고 나서 제가 왜 이렇게 쉽게 대답을 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결정을 내리고 나니까 그 후는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서울북부교회 강용길 선교사님의 권유로 같은 해 11월에 현재 저희 가정이 섬기고 있는 인도네시아 시드랄라의 모임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막내가 22개월로 아직 젖을 떼지 않아서 막내만 저희와 같이 동행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가기 전까지는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문화, 언어, 날씨, 기후, 음식, 그런 것들이 한국과 많이 다른데 그런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되면 내 아이들이 적응을 잘할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가 말레이시아를 경유해서 인도네시아 공항에 막 도착해서 내렸는데 날씨가 너무 더웠습니다.
숨이 턱턱 막혔어요. 그 말레이시아에서 비행기가 연착이 되어서 밤늦게 도착했는데도 그랬는데도 더웠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이제 모든 것이 생소했지만 제가 설렘을 가득 안고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또한번 놀랐어요. 현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룹 교제를 나눴는데 한국 성도님들과 나누는 교제하고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한국인가 인도네시아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서로 저희가 사용하는 언어와 문화가 상이할 뿐이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누는 교제와 말씀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베니 장로 형제님을 비롯한 이곳 성도님들은 소위 말해서 인도네시아 교회의 복음의 1세대입니다. 이분들과 같이 주님을 섬긴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고 많이 기뻤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다음에 2018년 1월 광주에서 선교사 파송식을 하고 2월에 또 저희 세 아이들과 같이 인도네시아를 두 번째 방문했습니다. 베니 형제님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살 집과 또 아이들 학교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저희 가정을 인도해 주셨고 또 같은 해 4월 30일에 온 가족이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치틀라야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인도네시아에서 와서 보니 한국과는 생활 환경이 많이 달라서 몇달 동안 현지 성도님들 도움으로 이것저것 배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수질이 너무 좋지가 않아서 그 수돗물로 양치를 하면은 이가 빨리 상한다고 해서 생수로 양치하고 또 부엌에 쓰는 LPG 가스통이 저희 한국은 그집 외부에 설치되지만 인도네시아는 그 가스레인지 바로 밑에 가스통을 배치하고 쓰더라고요. 그런 거 그리고 집 안팎으로 도마뱀들이 기어다녀요. 그 찌짜기라고 하는 것인데 걔네들이 아무데나 돌아다니면서 배설을 합니다. 그 배설을 하는 것을 또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걸 먼저 치워야 돼요. 왜냐면 거기 이제 바이러스들이 아이들을 또 옮길 수가 있어가지고 또 그런 거, 또 이런 거 저런 거 적응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환경에 적응하는 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새 아이들이 현지 로컬 학교에 잘 적응해 주어서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달, 두 달,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가정이 인도네시아에 잘 흡수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주를 하고 두 달도 안 됐을 때 태국의 안병환 형제님과 모전미 자매님께서 저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선배 교사로서 저희를 많이 위로해 주셨고, 또 실질적인 선교사뿐만 아니라, 아이들 양육하는데도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저희 가정에 머무르시면서 모전미 자매님께서 1일 살롱을 열으셨는데, 저희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다 잘라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몇몇 선교사 선배님들이 선교지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했고, 또그 당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렇게 하면 자신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덜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아낌없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덕에 많은 수업비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저에게 세 아이들을 주셨는데, 이들이 모두 남자 아이들입니다. 간혹 성도님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자매님,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쉽게 선교를 결정했어요? 네, 그렇게 막 쉬운 결정도, 막 그렇게 어려운 결정도 아니었지만, 만약 이세 아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여자아이가 있었다면 저도 살짝 흔들렸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저의 생각을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딸을 간절히 원했던 저의 마음을 외면하시고 저에게 이렇게 아들 셋을 주셨다는 분별을 선교를 결정하고 나서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이 아닌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님들의 생각과 고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또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특히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자녀 양육은 두말할 것도 없죠. 자녀 양육의 해답은
모든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성경 속에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교육 석학들이 집필한 그 칼럼이나 각종 도서, 매체 이런 것들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또 자녀들에게 적용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부모들이 이 자녀 양육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를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라도 그것이 목적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2018년도에 1월 선교식 그 선교 파동식을 앞두고 12월쯤에 큰 아이 하울이가 우리 김동희 형제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저 인도네시아 가야 돼요? 엄마, 아빠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지만 저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근데 왜 모두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네, 저 아이가 1학년이었는데 학교에서 주는 급식 너무 맛있고 근데 그게 너무 맛있어서 학교 빨리 가고 싶고 하는 이제 그런 아이였는데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다 포기하고 가야 된다고 한 그런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였죠. 그래서 이제 김도현 형제님은 처음에 살짝 당황했어요. 이런 질문을 아이들이 언젠가 반드시 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들이 좀더큰 후에 청소년기 그때쯤 되면 이런 질문을 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김동현 형제님이 이제 천천히 입을 떼면서 한껏 상기되어 있는 하울이를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그런 사실과 또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과 또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려주었고 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즐겁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둘이 몇십 분 교제를 나눈 후에 하울의 반응이 참으로 놀라웠어요. 그 아빠 얘기를 듣고 난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가족이 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즐겁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할게요. 제가 동생들에게도 잘 말하겠습니다. 계속 따져도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막 따져도 될 판이었는데 순순히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부모님 말씀에 즐거움으로 즉시 순종했습니다. 저희 부모는 그 순간 이게 너무나도 감동하고 또 감사했는데 한편으로 너무 미안했어요. 아이가 아직 어리지만 또 하나님께서 아이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동생들과 형과 함께 또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도착한 때부터 지금까지 이세 아이들이 자신의 첫 환경과 또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교제가 없이 그냥 무작정 자녀를 데리고 선교를 나갔다면 분명 자녀들의 가치관을 비롯해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겼을지 몰라요. 저는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목적 의식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방황합니다. 목적이 없으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늘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또 올바른 가치관, 그리고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들의 인생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쉽게 포기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포기하지 않고 또 인내로서 참고 이기고 또 견딜 수 있도록 우리 부모는 헬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자녀를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까요? 잠언 22장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서두에 말했듯이 모든 정답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큰 것을 바라지 않으세요. 성경의 가르침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이거 두 가지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음성에 항상 예스라고 말해야 합니다. 저희 집에는 금기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안 해요, 싫어요, 못 해요. 그 아이들이 걷고 말을 하는 시기부터 이것을 훈련시켰습니다. 과연 지금 저희 자녀들이 순종을 잘하는 아이들이 됐을까요?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저희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잘 듣는 아이는 잘 순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지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또 혹, 주일학생 또는 학생부 학생들에게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주를 본받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방해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해서 본받는다는 것은 닮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닮아가는 것입니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말씀 안에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본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보아야 합니다. 셋째는 따라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자녀들이 어릴수록 그들은 부모가 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는 부모입니다. 제가 어릴 때를 회상해 보면 저희 부모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아버지는 안방에서 어머니는 거실에 불을 켜고 큐티를 하시는 모습을 늘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기도를 끝내시면 부엌 불을 켜고 아침을 지으셨어요. 새벽이었음에도 제가 잠귀가 밝아서 저는 이제 기도하시는 어머니 음성을 모두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늘 큐티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아침에 잠에서 깨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한 구절이라도 묵상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모님이 제게 보여주신 좋은 본은 저희 믿음의 좋은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했는데 그것보다 가정에서 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더욱 어렵더라고요.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본을 보이는 것. 부모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배이고 기자비입니다. 절대로 부모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그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양을 토대로 이렇게 기도를 계속했었어요. 근데 그 찬양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처럼 예쁜 마음을 가질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을 줄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남을 도와주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할래요. 내 이웃을 위해서.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행함으로 하세요. 나의 행동이 예수님 볼때 가장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셔서 늘제 주변에는 좋은 교사들, 그리고 믿음의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쭉 봐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도 본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이곳 한국에서보다 인도네시아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삶에 유익한 정보나 혜택도 부족하고 또 여건과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에 따른 많은 제약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많이 힘들지요? 어렵죠? 불편하죠? 그래서 저는 네,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라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목적과 비전이 뚜렷하다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니까요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기쁨으로 섬기는 하나님 일에 아무 거리낌이 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게 불가능한 것이 가능으로, 비현실이 또 현실로, 또 부정이 긍정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누가 바꿉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도와주십니다. 비록 저의 자녀들이 아직 어려요, 장성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며 성숙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시는 주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영광 올립니다. 저희 아이들로 인해서 인도네시아 찌드라라의 교회 친구들과 또 현지 학교 친구들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심심찮게 보게 돼요. 현지 학교에는 무슬림이나 힌두교 친구들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문화를 잘 알지 못해서 실수도 하고 또 아이들이 겁도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떠한 어려움이나 거부감 없이 서로 잘 어울려 생활합니다.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자녀의 삶의 본을 통해 좋은 간증을 보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들이 저희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저희 아이들이 친구들 집에 방문하여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저희는 2주마다 열리는 주일학교 초청 잔치에도 초대해서 유익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좋은 관계를 통해 친구들과 친구들의 부모들에게도 복음의 길이 열리게 되는 또 그런 역사가 또 생기게 됩니다. 또새 자녀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맞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주 아름답게 보입니다. 제가 간증을 마치면서 어린 자녀를 둔 성도님들께 제가 드리고픈 팁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 하루를 정리하며 기도하는 시간에 과연 나는 오늘 자녀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나? 내가 한 행동이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좋은 아웃풋을 기대하기도 하고, 또 제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뉘우치고, 내일은 그렇게 안 해야지, 라는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은혜로 저희 가정은 인도네시아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시고 보내신 곳, 적도의 땅, 1년 내내 더운 날씨로 매일 샤워를 두세 번 해야 하지만 그래도 늘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매일 있는 성도님들과 구도자들과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또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지내면서 늘 힘을 얻는 문장이 있는데요.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은 일상이다. 룻이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룻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일상은 기적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사다난했던 2022년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다가오는 2023년에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복된 새해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